바이너리제이션은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제일 마지막 수업에 공부했던 로그 기억나시죠? 시그모이드 펑션, 그죠? 0과 1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어떤 건지 볼까요? 통계학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수업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에피소드가 58번이었던가요? 아마 통계학 58번인가 57번인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데이터 똑같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것을 바이널라이즈 하면 스레시홀드를 1.5를 두면 1.5 이하는 0, 1.5 이상은 0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죠? 요게 바이널라이즈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0과 1, 시그모이 스레시홀드 기준점을 정해서 딱 정해주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 시그모이드,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인코딩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라벨 인코드. 인코딩이 뭐냐니까, 여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글자고 얘는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숫자로 통일해 주는 게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인코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얘만 숫자로 바꾸자는 거예요. 얘만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 먼저 데이터와 그리고 이것을 요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과 숫자 아닌 문자 이름 부분을 둘로 나눴어요. X와 Y로. 그죠? 근데 Y만, 이 Y, 나눠진 Y만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라벨 인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과 종류별로 따라서 0, 1, 0, 1, 2, 0,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지금 종류가 세 종류네요. 세 종류니까 0, 1, 2까지 되죠.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얘의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얘는 숫자로서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지만은 얘와 얘의 평균값을 구한다거나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존의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숫자와 그렇지 않은 라벨로서의 숫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핫 인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핫 인코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니까 요 0, 1, 2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예제를 다시 불러와서 지금 우리가 요 중간에 있는 연습 있잖아요. 요것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게 되면은 원핫은 하나만 핫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요것만 뽑아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칼럼, 1번 칼럼만 뽑아낸 거예요. 그죠? 다음에 리쉐이프를 해줬습니다. 리쉐이프에서 1번 칼럼만 뽑아냈을 때는 그냥 어레이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어레이 하나인데 그것을 요렇게 모르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곱하기 1로 바꿔준 겁니다. 그게 리셰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제 원핫 인코드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렇게 돼요. 그래서 IGBO 얘는 001로 됐고 EFIK 얘는 100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죠. 요 매트릭스 위에 있는 얘는 매트릭스가 아니고 다 어레이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얘도 어레이죠. 어레이 속에 매트릭스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이 자리에다 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집어넣으니까 얘를 어레이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고 아닙니다. 얘가 바꿔준 게 아니네요. 얘네요. 예, 어레이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를 어레이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바뀐 어레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원래 있던 것은 지우고 그죠? X1입니다. 1. 지우고 X1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지우고 요것이 이제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숫자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와 요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죠?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던 그 라벨 인코딩하고 그죠? 라벨 인코딩은 그냥 숫자 0, 2, 1, 2 되어 있는데 0, 2, 1, 2를 원핫 인코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이진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진수 8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구별한, 라벨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인풋 미싱 데이터, 미싱 데이터 없는 데이터죠.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얘하고 없잖아요. 얘도 없고 그죠? 이런 것을 처리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평균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missing value equal np none이고 straight g는 mean.
평균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평균값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평균값은 이제 칼럼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예를 볼 때 위에서 얘는 얘와 있는 남아있는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8 나누기 5 한 평균값이 넣어줘. 그 평균값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주로 칼럼 베이스예요. 그죠? 왜 칼럼 베이스로 하는지는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higher order polynomial feature 해서 이것도 나왔으니까 간략히 살펴보시죠. 뭐냐니까 a와 b가 있으면 이것을 1ab a 스퀘어 ab b 스퀘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polynomial feature 해서 polynomial feature 결론을 내면 이렇게 1하고 5, 8, 20 25, 40, 64 이런 결과가 나왔죠. 요거 나중에 어디 쓰이는지 실제 예로 요걸 언제 써먹는지 나중에 이해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옮겨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딱히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